298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웹 UI, 이번 에피소드는 웹 UI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 써볼 코드들은 298번으로 GitHub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부터 볼 내용들을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렇게 창을 몇 개를 열어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그만하게 스마트폰 화면 크기예요. 화면 크기로 해서 4개의 창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4개의 창 각각 역할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죠. 얘와 얘 둘은 오페라라고 하는 웹브라우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창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창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브라우저마다 두 개의 창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창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프라이빗 창이에요. 시커멓게 엣지는 이렇게 위에가 시커멓게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오페라는 이렇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코그니트. 그러니까 이걸 무슨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나요? 익명 브라우저 탭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브라우저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가능한 것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 코드를 좀 볼까요? 소스 코드 이번에도 역시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또 항상 그렇다시피 계속 코드가 바뀌었어요. 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 본 코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코드를 한 줄 한 줄씩 천천히 실행을 시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어디까지 실행하느냐 하니까 여기 밸런스 시트 만들고 등등 만들고 여기 상품 KRW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홍엔터티의 상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 브라우저 창을 이용해서 여기서 직접 바로 만들기도 할 겁니다. 두 군데 다 해볼게요. 이렇게 터미널에서 만드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짜장면이 아니고 김밥 떡볶이 우동 토미 김밥입니다. 토미 김밥은 김밥 떡볶이 우동 세 개를 만들고 있고 임꺽정 산채는 한정식 육개장 갈비탕 이렇게 세 개의 상품을 만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지난번에 봤던 내용입니다. 봤던 내용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처음에 리멘터티가 있고 뒤에 이렇게 있죠. 이걸 둘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일단은 해서 크리에이트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들까지 해서 쭉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해서 요 같이 로그인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이제 임꺽정으로 로그인을 하죠. 임꺽정은 lim0000kr 패스워드는 p 간단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임꺽정 말고 코리아 UN 한국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인은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사용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마이크로 엣지입니다. 마이크로 엣지도 로그인을 하죠. 여기는 홍으로 홍길동으로 로그인하고 그리고 여기는 성춘향으로 로그인을 하죠. 성춘향은 0000.kr 이전보다 조금 짧아졌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서로 다른 사용자가 서로 다른 탭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스터 림이고 두 번째는 코리아, 세 번째는 미스터 홍, 미즈 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이 창이 움직이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타입은 휴먼이에요. 휴먼이고 이게는 타입이 네이션인데 네이션이 빠져있네요. 그죠? 요거 에디터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겠죠. 에디터에서 타입은 네이션 그래서 세이브.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웹상에서도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코드로 터미널에서도 코드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두 군데서 다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내셔널리티 마찬가지 휴먼입니다. 임꺽정도 이렇게 내셔널리티가 코리아로 하죠. 사우스 코리아
임꺽정이 사실은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고 조선이죠. 그죠?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우스 코리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원래 임꺽정은 어디서 만들었나요? 임꺽정은 우리 유저를 맨 위에서 만들었어요. 여기 수풀 밑에 이 정도의 임꺽정 만들어뒀죠. 이렇게 임꺽정을 만들었는데 수정은 또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조작을 하고 그리고 터미널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둘 다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자, 임꺽정이 가지고 있는 엔티티, 엔티티는 림 엔티티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서 구성했느냐니까 여기에 림 엔티티, 그렇죠? 이 녀석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거죠. 그리고 림 엔티티의 상품은 뭐가 있느냐니까 밑에 쭉 보시면은 이렇게 한정식 육개장 산채 비빔밥, 산채 정식, 이게 지금 림 엔티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밑에 여기 림 엔티티라고 나와 있나요? 얘는 토미 엔티티로 나와 있고, 아 여기 있군요. 한정식에서 림 엔티티, 림 엔티티, 림 엔티티. 그리고 김밥, 떡볶이, 우동은 토미 엔티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KRW 한국 원화는 홍 엔티티의 상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구나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그 아 여기 아니군요.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는 anyone can make any kind of product. 그리고 마켓이죠. 왜냐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엔티티를 가지잖아요. 그죠? Each person is user 할까요? User has at least one entity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엔티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any entity라고 되어 있어. Can make any kind of product. 그리고 any user has a at least one entity. 여기 위로가 되어 있군요. entity가 되고, 그리고 이건 each entity가 되겠네. each entity. he has at least one product. 제로 해야 되겠군요. 제로 없을 수도 있으니까. or more than 제로, 원, or more than 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any product can be listed in product 해야 되는 거죠. product can is listed onto the market입니다. 그냥 마켓이 아니라 the market. 왜냐니까 마켓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딱 하나의 마켓이 있다 보는 거죠. 그 마켓이 마켓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켓은 어떻게 되나요? The market입니다. The market. A market이 아니라 market has all the product입니다. All the products of all the entities of all the users. all이 세 번이나 들었네요. 그죠? 모든 사용자들이 만든 모든 entity의 모든 상품들이 하나의 시장에 표시된다고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저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유저가 이렇게 미스터 림 코리아 그리고 또 누가 있었나요? 이렇게 미스터 홍, 미스터 성, 미즈 성 이렇게 된 거예요. 미스터 림은 림 엔티티를 가지고 있고 림 엔티티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죠? 이메일은 이라고 ABC 잔고는 땡원 저전 돈이 없어요. 소속 수프은 환경 수프입니다. 그죠? 자, 코리아도 마찬가지. 코리아는 여러 엔티티가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갭 코리아와 고팡. 그죠? 위에 거는 금융 인프라, 아래 거는 물류 인프라. 두 개를 가지도록 구성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미스터 홍은 마찬가지 볼까요? 홍은 엔티티는 홍 엔티티가 있죠. 그리고 뷰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춘향을 볼까요? 성춘향은 이렇게 엔티티가 두 개가 있어요. 성 엔티티와 토미 런치박스. 그래서 한 명의 유저는 최소 하나의 엔티티를 가지고, 그러니까 둘 이상의 엔티티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둘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엔티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엔티티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두 개, 세 개의 어떤 상품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쿠팡을 보시면 쿠팡의 프로덕트, 마이 프로덕트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엔터티는 이렇게 상품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상품이 있을 수도 있죠. 갭코리아도 볼까요? 갭코리아도 마이 프로덕트 보니까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임꺽정한 마이 프로덕트를 보니까 있죠. 한정식 육개장 갈비탕. 그죠? 그리고 홍길동도 마이 프로덕트를 보니까 KRW, 한국 원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화를 지금 표준은행에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즈성은 엔터티가 두 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가 토미 런치박스이고 토미 런치박스의 상품을 보니까 김밥, 떡볶이, 우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각각 또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김밥이고 가격은 어떠하고 보험. 보험은 이제 우리 그렇게 상정을 합니다. 모든 상품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생산자 책임 보험이죠. 그죠? 그리고 디스크립션 해서 김밥입니다. 김밥은 토미 김밥. 토미 김밥은 토미 김 토미 김밥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고 만병장수 무병장수가 아니라 만병장수의 특효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어렵고 위반이 되겠죠.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에러가 떴네요. 에러가 왜 떴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고 왜 디스크립션이 왜 에러가 떴죠? 가격을 한번 바꿔볼까요? 가격을 1에서 11로 바꿔볼게요. 역시나 지금 프로덕트의 요거 제가 저 뭐라나 세이버 저장 세이버가 조금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수정해서 코드를 올려놓을게요. 요 코드는 세이버니까 프로덕트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프로덕트 컨트롤러 더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에 세이버니까 업데이트로 호출했겠네. 이걸 호출했습니다. 여기서 product get entity, update product 여기서 오류가 있었죠. current entity id update 여기서 아마도 update 부분에서 current entity id가 빠진 것 같네. update 하고 recompile 그래서 다시 한번 reload하고 가격을 1.5로 바꿔주죠. 1.2 너무 올리면 욕먹겠다. 자, 이제 좀 정상 동작합니다. 그렇죠? 디스크립션도 좀 바꿔볼까요? 디스크립션은 very tasty, tasty and and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세이버 해서 디스크립션도 추가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 프로덕트에 대한 쇼 내용도 볼까요? 김밥의 쇼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이틀 네임은 김밥, 프라이스는 방금 우리가 1.2로 바꿔줬죠.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베리 테이스티 어떻다 하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김밥에 대한 영상이 이렇게 하나 있죠. 지금 영상은 김밥이 아니라 산채 안정식입니다. 막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고 자 그리고 애노테이션에서 이것을 먹어본 사람들의 소비자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먹어봤는데 말이야 등등 해서 포스트 하면은 이렇게 미즈성이라고 한 사람이 내가 먹어봤는 이 사람은 이 업체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올리기가 좀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올려야 되겠네. 그죠? 다른 사람이 이제 올려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유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저와 엔터티 그리고 프로덕트는 마켓에 이렇게 추가되도록 이렇게 코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관련된 코드들 지금 여기 영상 지금 우리가 본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내용들 한정식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삭제는 삭제가 되겠죠. 등등이 되고 지금 현재 코리아의 얘는 누구였죠? 갭코리아입니다. 갭코리아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갭코리아는 사기만 해요.
구매만 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은 KRW를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가격은 으뜻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있는 여기에 관련된 파일들과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컨트롤러 등과 등등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한 4, 50개 정도 파일들이 서로 올려서 지금 여기 있는 화면들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어떤 파일들이 연합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여기 있는 이 화면과 그리고 코드를 서로 참조하면서 비교해보면서 일단 그 내용, 그 흐름을 먼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